안녕하세요. 심으뜸입니다. 오늘은 홈트 루틴을 준비했어요. 제가 라이브 방송에서 했던 루틴인데 이게 수음이 잘 안 돼가지고 다시 업그레이드 하는 루틴으로 제가 다시 찍으려고 합니다. 먼저 스쿼트 100개를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어서 7가지, 8가지 동작을 1분씩 50초는 운동하고 10초는 쉬는 형태로 진행을 해볼게요. 런지 스트레칭을 하고 스쿼트에 들어갈 건데 무릎을 꿇은 상태에서 한 다리 앞으로 보내고 그냥 부드럽게 막 과하게 스트레칭을 하려고 하는 느낌보다 편안하게 든 상태에서 앞쪽으로 양 골반이 같이 나란히 가고 뒤쪽으로 이 펴져 있는 골반의 스트레치를 느껴주세요. 20초 동안. 무릎이 아픈 분들은 이제 밑에 수건을 대도 되고요. 생각보다 무릎 뼈가 돌출된 경우 말고는 무릎으로 약간 체중을 지지해서 아픈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너무 여기에 지지를 하고 있는 느낌보다 오히려 앞쪽 다리에도 체중을 충분히 넣어주고 그 다음에 뒷발을 들어서 살짝 떼는 느낌으로 있으셔도 돼요. 다음엔 바닥을 짚고 무릎을 천천히 떼볼 거예요. 이렇게 초급자분들은 이 상태에서 스트레칭을 증가시켜서 느껴주시고 조금 더 저는 중급자고 스트레치를 강도를 높이고 싶어요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세운 형태까지 가져오세요. 다만 허리가 꺾이지 않게 충분히 늘려서 몸통을 세워주셔야 돼요. 곧바로 다리를 뒤로 보내면서 앞쪽으로. 이게 아무것도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스쿼트를 하는 거랑 정말 간단하지만 이렇게 플렉서 근육 하나만 풀어주고 하는 스트레치는 스쿼트는 정말 느낌이 다를 거예요. 무릎이 발끝만 넘어가지 않는 선에서 위치를 잡아주시면 돼요. 바닥을 짚고 뒷발 세워서 천천히. 이때 등은 너무 구부정한 게 아니라 가슴을 약간 들어주시고요. 가능하신 분들은 상체를 세워보는 거예요. 자, 바로 일어나서 스쿼트 진행할 거고 10개 진행한 다음에 5초 쉬고 바로 들어가 볼 거예요. 시작! 마시면서 앉고 내쉬면서 일어납니다. 셋, 넷. 속도는 정말 이 속도 그대로 갈 거예요.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가슴 열어주고 상체 세운 상태에서. 열, 미안해. 오, 사, 삼, 이, 일. 이런 속도로 계속 가볼게요. 스쿼트는 뭐 제가 하도 큐잉이나 설명을 많이 하다 보니까 진짜 버금이들이 너무 익숙하게 잘 따라하는 것 같아요. 다시 5초 동안. 바로 가야 돼요. 무릎을 충분히 열어서 허벅지 안쪽부터 엉덩이, 허벅지 뒤가 다 이완되는 느낌을 찾아주시고요. 언제나 코어 근육과 함께 속근육을 계속 끌고 가주셔야 돼요. 일어나는 순간에는 바닥을 강하게 밀어내면서 자, 벌써 30개 했어요. 다시 혹시 손을 가슴 앞에 두는 게 힘들거나 체중이 자꾸 앞쪽으로 쏠리시는 분들은 이 내 몸 중심을 기점으로 해서 팔이 앞쪽으로 가는 만큼 엉덩이 무게중심을 뒤로 조금 더 빼듯이 진행해 주셔도 되고요. 손은 언제나 자유예요. 남산이는 제가 촬영 중인지를 몰라요. 둘, 셋, 후, 넷. 계속해서 허리가 길어진 상태로 유지가 된다라는 느낌을 가지고
발바닥도 바닥에서 계속 단단하게 고정이 돼 있다라는 느낌도 함께 가져가 주세요. 밀지 마. 살짝 사선으로 보여드릴게요. 복부근 고관절의 가동 범위가 어느 정도 확고됨을 느끼면 조금 더 좁게 스탠스로 진행해 주셔도 되고요. 혹시 아침에 진행하거나 아 오늘은 좀 몸이 뻑뻑한 것 같아요 하시는 분들은 다리 스탠스를 조금 더 넓게 와이드로 두고 엉덩이가 좀 더 늘어나는 데에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천천히 같은 속도로 하니까 은근히 숨이 차고 힘들어요. 바로 후 엉덩이를 담갔다가 강하게 수축해서 일어나는 힘이 발바닥 전체로 바닥을 정말 밀어내면서 이 밀어내는 힘과 내가 뽑아 올려지는 느낌이 동시에 일어나야 돼요. 다시 갑니다. 자연스럽게 오히려 이렇게 100개의 스쿼트를 할 때는 신경 쓸 게 너무 많잖아요. 그래서 처음에 셋업을 두고 편안하게 앉았다가 편안하게 호흡과 함께 일으켜 몸을 일으켜 세우는 데 집중했으면 좋겠어요. 약간 흐름에 맡기는 느낌으로 다시 허리가 꺾이지 않고 어깨도 불편함이 없기 때문에 오히려 몸을 편안하게 둔 상태에서 고관절을 접고 무릎을 열고 속근육의 힘으로 계속 내 몸의 중심을 잡아주세요. 지금 노는 시간 아니야. 자, 진행합니다. 되게 새로울 것 같아요. 워밍업을 제가 스쿼트 100개로 시작하는 루틴은 또 처음이기 때문에 여기서 워밍업과 내 전신을 다 사용할 수 있어야 돼요. 자, 바로 힙 익스텐션을 한쪽씩 20개 할 거예요. 중심을 잡고 방금 전에 엉덩이 근육을 썼으면 엉덩이 근육에 조금 더 집중을 하고 앞쪽 근육을 스트레스 하는 데 집중을 해서 엉덩이의 힘으로만 정말 짧게 짧게 다리를 올려주세요. 막 이런 식으로 안 쳐도 되고 엉덩이가 조여지면서 속근육이 위로 끌어올려지면서 다리를 들어 올리되 다리를 조금 더 길게 뻗는다는 느낌으로 진행해주세요. 상체도 구부정한 게 아니라 계속 들어준 상태에서 반대쪽 바로 가볼게요. 코어 근육과 박스 계속 챙긴 상태에서 엉덩이에서 다리를 들어 올리고 뻗어지는 힘이 시작할 수 있게끔 속근육과 내쉬는 호흡과 버티고 있는 다리 모두 다 신경을 써주셔야 돼요. 중심 잡기가 너무 힘든 분들은 앞에 의자나 뭐 벽이나 무엇이든 잡고 진행을 해주시면 돼요. 길어지는 느낌으로 자 곧바로 제자리 걷기예요. 1분 동안 제자리 걷기를 하고 바로 유산소 동작으로 넘어가 볼게요. 힘차게 방금 전에 우리가 스쿼트랑 힙 익스텐션 한 근육들을 생각하면서 바른 자세로 무릎을 높이 높이 들어주세요. 아주 높이 이렇게 들 필요는 없지만 내가 걷는 속도에 맞춰서 경쾌하게 무릎을 계속 들어 올린다는 느낌에 집중을 해주세요. 어깨도 주먹이 앞으로 가는 느낌보다 팔꿈치가 뒤로 이렇게 강하게 툭툭 차는 느낌으로 진행했으면 좋겠어요.
강하게. 그리고 내가 내려다 봤을 때 어느 정도 이 지름 한 20cm 안에서만 움직이려고 노력을 해주세요. 정말 어렵게는 지름 한 발부터 한 3cm 이내. 자, 곧바로 다리를 한쪽씩 이렇게 들어 올리세요. 다리를 들어 올리면서 팔로 허벅지 아래에서 박수를 쳐줍니다. 강한 박수는 아니고 복부 힘으로 다리를 끌어올리고 잠시 홀드 시켜주는 역할을 이 팔이 하는 거예요. 어이구 미안해. 후, 후. 다리는 거의 편 상태지만 복부를 우리가 당기고 있기 때문에 다리를 펴서 하는 것보다는 약간 구부정한 상태에서 강하게 복부를 아래에서 쥐어짜듯이 올려주세요. 손으로 터치가 힘든 분들은 이렇게 종아리 터치하셔도 되고 허벅지 터치하셔도 돼요. 하지만 상체가 너무 아래로 내려가지는 않았으면 좋겠어요. 자, 10초 쉴 거고요. 슛! 바로 암워킹이랑 슈퍼맨 동작을 진행해 볼 거예요. 남산아, 엄마 갑니다. 자, 암워킹으로 내려가서 슈퍼맨 동작으로 하나, 둘 하고 다시 일어납니다. 다시 상체를 숙여서 내려갔다가 장애물 조심하시고요. 다시 슈퍼맨 두 번. 오늘 개판이네요. 자, 잘 장애물을 피해서 내려간 상태로 팔, 다리 동시에 들기. 자, 여러분. 자, 이렇게 세웠다가 다시 속도는 개인별로 다르겠지만 아니야, 지금 아니야. 하나, 둘. 다시 이렇게 세우고 저는 잠깐 쉴게요. 한 번 더 하세요. 자, 다시 10초 쉬었다가 저는 스탠딩 트위스트로 갈 거예요. 머리 뒤로 깍지를 끼고 준비. 무릎은 위로 들고 가슴은 옆으로 틀어주세요. 복부 근육을 X자로 조이면서 수축한다고 생각하고 조이시되 팔꿈치랑 무릎이 만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상체를 많이 숙이지 마시고 무릎을 복부 근육에서 끌어올리는 힘과 팔꿈치를 넓게 열어둔 상태에서 가슴을 트위스트 하려고 노력해주세요. 한 번 트위스트를 할 때마다 호흡을 계속 뱉어주는 거예요.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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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 바닥으로 드는 다리 말고 버티고 있는 다리로도 강하게 바닥을 밀어내는 힘을 사용하시면 엉덩이 근육과 허벅지 뒤쪽 근육 사용하는데도 효과적이에요. 자, 다음은 슬로우 먹기예요. 자, 가운데쯤에서 바로 슬로우 버피를 준비해 볼게요. 바닥 짚고 다리를 뒤로 보냈다가 가져오세요. 스쿼트 자세 지나서 차렷합니다. 다시 바닥 짚고 다리 보냈다가 플랭크 자세 취하고 다시 스쿼트 자세 취해서 업. 바닥 짚고 다리 뒤로 보내고. 동작이 익숙해지면은 조금 더 빠르게 진행을 해주셔도 돼요.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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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은 바로 시저킥 할 거라서 슬로우 버피 끝나자마자 누워주시면 돼요. 후. 남산이처럼 엎드리지 말고 누워주세요. 등 대고. 바로 누워서 지금 쉬는 시간이 별로 없으니까 자, 다리를 들어주시고 위아래로 천천히 킥, 킥 해서 들어주시면 돼요. 다리를 가르되 종아리 복부에서 다리가 길게 길게 늘어난다고 생각하면서 머리를 잡으셔도 되고 한쪽 다리씩 도움을 받아서 이렇게 당겨주셔도 돼요. 괜찮니? 미안해.
왜 그래. 화이팅. 아, 힘들다. 다음은 마운틴 클라이머예요. 남산 위를 등지고 진행을 해볼게요. 자, 곧바로 가야 되거든요. 갑니다. 자, 시작해부터가 어떻게 보면 좀 하드하게 느껴질 수 있어요. 계속 이어서 진행해주세요. 손바닥과 어깨 라인은 변하지 않고 무릎만 가슴 쪽으로 당겨주세요. 남산 씨, 엄마 운동하고 있어요. 후, 후, 호흡을 뱉고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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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아! 제 머리 예쁘게 하고 왔는데. 죄송합니다. 우리 아들이 오늘. 자, 마운틴 클라이머 조금 더 진행해주세요. 마운틴 클라이머 정서편을 참고해서 기초를 배울 수도 있어요. 남산이 오늘 왜 그러지? 자, 바로 플랭크 가볼게요. 플랭크 할 때는 제가 남산이가 괴롭혀도 50초 동안 버텨볼 거예요. 우리 화이팅해요. 힘든 분들은 20초씩 끊어가셔도 돼요. 자, 허리 꺾지 마시고 가슴 들고 발로도 바닥을 꽉 눌러주셔야지만 어깨만 아픈 상사를 좀 방지할 수 있어요. 힘들다. 50초가 오랜만이라서. 플랭크는 조금 더 침묵으로. 바로 내려서 상체를 하체 힘을 뺀 상태에서 들어주세요. 손목 꺾이지 않게, 팔꿈치 꺾이지 않게 하고 길게 뽑아 올리는 느낌. 그리고 무릎을 접어서 레스트 포지션으로 10초간 머물러 줄게요. 이게 뭐 때문에 최대 심박수가 190까지 올라간지 모르겠는데 잘못 찍힌 것 같거든요. 제 체감으로는 아까 중간에 한 160 정도까지 올라간 것 같아요. 자, 너무 힘들다. 이렇게 지금 딱 15분 정도가 좀 초과됐는데 스쿼트로 시작을 해도 괜찮고요. 아, 혹시 저는 여기서 살짝 변형을 해보고 싶어요 하시는 분들한테는 제자리 걷기부터 뒤에 동작들을 먼저 진행한 다음에 먼저 힙 익스텐션 하고 그 다음에 스쿼트 하고 플렉서 스트레치 하고 이렇게 약간 순서를 바꿔서 진행을 해보시는 것도 새로운 운동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몸에서는 받아들이는 자극이 좀 다 될 거예요. 만약에 이걸로 운동이 불충분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저랑 앞에 스쿼트를 하고 진행한 8가지 동작은 최대 4번까지 플레이를 반복하는 것도 추천할게요. 그러면은 한 50분 좀 안 되게 한 45분 정도의 운동 루틴이 만들어질 거예요. 오늘 영상이 도움되셨으면 구독, 좋아요, 알림까지 부탁드리고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인사해. 안녕. I'm gonna go get some more.